아, 와. 밥은 안 드세요, 아버님? 밥은 안 먹어. 칼칼하게. 괜찮으세요, 아버님? 맛있다. 으쌰. 여기 먼저 나왔어요. 고수 드릴게요. 와, 와. 아, 너무 맛있게 보인다. 오, 맛있어. 와. 와, 와. 밥은 안 드세요, 아버님? 밥은 안 먹어. 칼칼하게. 괜찮으세요, 아버님? 맛있다. 사위분이 정말 살가우시다. 그러니까 사위를 잘 두신 거 같아요. 표정이 딸이야. 그러니까. 표정이 딸이야, 진짜. 그치? 누가 보면 아들인 줄 알겠어요. 아들도 저렇게 안 할 거야. 아들 절대 저렇게 아들은 저렇게 안 해. 아들은 절대 저렇게 안 해. 아, 먹고 가, 그러지. 오. 눈 이렇게 또 이쁘게 생겼어. 아버님은 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좋아. 술을 좀 많이 그래도 줄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줄였어. 네. 아버님, 저하고 둘이서 마카오 여행 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지. 네? 단둘이요? 장인어른하고? 딸 역할을 다 하네.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갔었던 게 기억나고 그때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뭐야? 예, 시연이가 깐난 아기 때 아마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나 집 나오기 전에? 예예. 예. 그 처음 이렇게 7년 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쪽에서 밥 먹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때 추웠었죠, 그때도. 그랬어. 예. 그치. 겨울이죠, 1월. 그렇죠, 20년 미니. 예. 그때 당시는 저도 해외에 있었고요. 뉴스를 통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조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는 마음 아파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이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 하니까 와이프가 할아버지는 이제 없는 존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와이프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2021년도에 이제 아버님한테 제가 연락을,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손주들 몇 살인지 저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아, 근데 저런 사위가 어딨어. 그렇죠. 옛날 사진까지. 사위 정말 잘 뒀어. 나도 고민이 많이 됐지.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느냐라고.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나도 손주 보고 싶잖아. 외손자들이. 그래서 이제 걔네들 이제 무슨 걔들 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보고 싶지. 그래서 슬쩍슬쩍 내가 그저 사위 턱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턱에 그 살인들이 나와들 이제 그거에 우리 보기도 하고. 아,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고.
사위의 결단이었구나. 아, 사위분이 진짜 큰 결심하고 가장 중간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 잘해요. 우리. 대단한 것 같아요. 사위 진짜.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계속 맞아요. 연락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살았을 것 같아요. 따님하고. 큰 결단 내렸네. 근데 아버님 그 이, 거기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아버님한테 전화드리고 아이들 이렇게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아버님이 연락을 주셨잖아요. 왜 바로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때는? 아니면 좀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셨어요? 바로 연락을 안 하셨나 봐요. 1년 만에. 나도 보고 싶었고 궁금했고 난 오고 싶어서 여기를 알았거든. 네. 그 전에 시작할 때 너 잘한 거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마주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당장 가서 보고 싶으셨을 텐데. 아유 뭐 너 잘한 거 얘기를 하지 말자. 난 그냥 우울해. 네. 저도 조금 더 빨리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은이가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열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은이가 처음에는 아버님한테 연락하는 거를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뭐하러 구태여 지금 시간이 이렇게 뭐 7년 넘게 지나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시연이 필로 시아가 커갈수록 이제 할아버지 우리는 할머니는 다 계시는데 왜 할아버지는 없냐 이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시연이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는 알았었어요. 이제 시연이가 이제 필로한테 시아한테 할아버지 우리도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기억을 해서 어른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애들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신기하게. 저는 가장 좀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만나 뵐 수 있었던 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예. 아니 타이밍이 좋았어. 나도 좀 궁금했었고. 네. 아 다행이에요 진짜. 이제 올 때 됐는데. 같이 오나 셋이? 어 예예 예. 같이 오라 그랬어요. 응? 따님 누가? 진짜? 어이. 피아야. 어 빌로. 좀 봐. 피아야. 어 빌로. 안녕. 안녕. 안녕 빌로 안녕. 자 여기 앉을래? 할아버지 옆에. 시연이 너 오랜만이다. 할아버지 옆으로 앉. 아, 시연이 여기 앉아. 아이고. 오 시연이 이뻐졌어. 너무 이뻐졌죠. 요거 시연이 악수. 얼굴 너무 밝아지신다. 필로 악수. 애들도 자. 너무 좋아한다. 아예. 아 왜 얘가 어쩜 저렇게 해맑게 웃어? 예뻐라. 그지? 응. 필로는 저기 선생님이랑 너무 닮았다. 아이고. 애들이 다 너무 웃상이야. 아니 아역 배우들 같아. 맞아. 그치, 그치? 아예. 선생님. 제일 큰 딸 우리 시연이는 어렸을 때 맨날 그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맨날 녹화 가서 시연아 전화해주고 그러는데. 전화. 보고 싶을 만하다. 아. 아, 쟤 보고 싶어서 왜 그 꽃보다 할배 갔는데 맨날 전화하는 거야. 아, 꽃할배 때. 네. 그다음 이제 필로. 나서 안고 있을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내는 태어나는 걸 못 보셨네. 못 봤어요. 요렇게만 보고. 이렇게 컸어. 오, 와 닮았다. 사위분이랑 너무 닮았다. 이제 그분은 시안 못 봤고 이제 요즘 보니까. 시하고 나하고 제일 친해, 둘이. 아, 진짜? 그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도. 시하가 제일 마지막이거든. 어우, 쪼끄매.
그동안 아이고, 못 봤으니까 더 친해지셨구나. 일곱 살 돼서 처음 본 거네. 그래. 잘 컸다. 단짝은 따로 있다니까요. 신기하다, 진짜. 아우, 저 귀여운 거 봐. 귀염둥이. 이거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시는 거야, 선물. 뭔가 봐봐. 어, 자. 뭘까? 키아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네. 우와. 오. 감사합니다. 해야지 필러야. 감사합니다. 과자 상자에 대고 감사합니다. 야식량. 치원, 치원 없다. 아빠가 저 옆에 빼놓을게. 나 집에 가서 먹지 마. 아빠 안 먹어. 이거 내 거야. 알겠어요. 나도 거야. 할아버지 근데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뭐? 저거 똑같은 거. 응? 똑같은 거 다 응? 들어있어요? 똑같은 거. 막내가 저런 거에 민감하구나. 아, 그럼요. 아이고, 우리 시야.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 오. 먹어볼 사람? 애기들이? 오. 시는 필로 먹어볼래? 이걸. 간장게장 맛있는데. 이야. 그렇지. 오. 우와. 와. 할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야. 우와. 이거 먹자. 그래, 그렇지. 자, 그렇지. 짜서. 어머. 맛있어? 맛있다, 이거. 이야. 한 마리 더 줘? 한 마리. 마리 더 줘. 와, 대박. 한 마리 더 자세가 필요해? 나온다. 자세가 나와. 야, 나 어른 다 돼서 먹어봤는데, 간장게장. 그러게 말이에요. 저 나이에 저걸. 그냥 내일 모레 대학 가도 되겠는데? 잘 먹네. 맛있어. 얼마나 뿌듯하실까. 필로는 이거 게장도 잘 먹고 오. 육회도 잘 먹고 그래. 그러니까. 어, 육회도 잘 먹는데요. 어른이야, 어른. 맛있어? 맛있다. 어머. 어우, 예뻐. 지갑 꺼내, 이쁘네. 지갑이 나왔어. 희연이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안 돼. 줘야지. 최고다. 희연은, 아버지 희연은 네. 홍도야 한번 네. 해야지 주신. 가세요. 우리 희연이 용돈. 저 줄 때 제일 행복해. 맞아요. 네. 필러도 줘야지. 네. 넌 뭐 살 거야? 게임머니. 게임머니. 자. 감사합니다. 시아도 줘야지. 말해 뭐해. 아, 귀여워. 자, 시아 용돈. 주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유 세상에. 시아는 자기 돈 모아서 할아버지. 엄마나 할아버지, 아빠는 뷔페 사줄 건데. 자기 있는 돈 안 쓰고 주변에 이렇게 뭐 장모님이나 이렇게 자기 엄마나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그래. 진짜? 응. 많이 모아놨어. 제 지갑이 딱 있어가지고. 막내들이 저래요. 그런가 봐. 아, 진짜? 어, 맞아. 에? 그럼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필을 잘하네. 오빠 근데 뷔페가 비싸? 뷔페가 비싸? 야, 뷔페 비싸지. 얼마야? 5만 원? 응? 하나? 한 사람당 5만 원. 오, 그러면. 깜짝 놀랐다. 몇천 원 하는 줄 알았나 보다. 전부 그러면 얼마냐, 뭐 하나. 여섯 명인데 3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30만 원. 오빠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오빠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할아버지랑 아빠랑 엄마 사줄 거야. 언니 오빠 빼고. 좀 싼 데 가자, 싼 데. 네가 사는데 야 비싼 데 가서 먹을 수가. 할아버지 입에 넘어가지도 않겠어. 할아버지 중국집도 되게 좋아하셔. 싫어, 뷔페. 알겠어. 뷔페 좋아하시구나. 용돈을 더 많이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할아버지 이제 안아드리고 인사하고. 아이고, 우리 빌로.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큰다. 아이고, 큰손님. 아이고, 착해라. 필로도 할아버지 안아드렸어? 안았어. 아. 참, 저럴 때가 제일 행복해. 이때가. 자, 빠이빠이.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시아 또 안녕. 보자. 안녕. 가까운 시간에 또 보자.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해 이러시네. 많이 컸죠? 아, 그럼. 몇 달 만에 커. 금방 커갖고. 예. 참. 아버님 오늘 뭐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뭐 술이라도 한 잔. 그래 한 잔 하자. 하시죠. 사위가 정말 큰 역할 한다 중간에서.